30일 개봉하는 범죄도시 3은 천만 영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마동석, 이준혁과 함께 주연을 맡은 이키역의 아오키 구네타카는 범죄도시 시리즈 사상 첫 글로벌 빌런으로 등장합니다. 마약 유통 위에 한국으로 온 빌런으로 그가 구도한 개나쁜 놈으로 공개된 스틸만으로도 잔인함이 여실히 느껴집니다. 아오키 구네타카는 올해 44세로 영화 바람의 검심 시리즈에서 사가라 사노스케 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 배우입니다. 이준혁과 아오키 구네타카, 언놈이 더 악당인지 영화를 통해 함께 확인하시죠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이슈메이커에게 큰 힘이 됩니다.